뮤지션의 목소리는요, 깊은 밤의 짙은 농도부터 밝은 낮의 옅고 가벼운 농도까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딤미와 초대석, 오늘은 한 번 빠지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물들어버린다는 유주의 인간 10cm와 함께합니다. 자, 올 여름을 물들일 목소리, 차트의 차트 황태자 10cm 권정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cm 권정열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박선미님이 정열 오빠한테 물들 나왔습니다. 아, 네. 이보미님이 관절염 나오셨네요. 낮에도 아. 보고도 보내요 해주셨는데 네. 왜 관절염? 그 정말 네. 정말 유치한 수준의 네. 별명 그 작법인데 권정열을 네, 김신영 씨가 네. 권정열이라고 관절염으로 불러요. 아~ 네, 그 타방송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네. 오늘 나갔다 오셨죠 거기를. 네네. 네. 그래서 관절염이라고. 네. 근데 또 뭔가 어울려서 참. 캐릭터랑 좀 뭔가 느낌이 네. 좀 있는 느낌. 오진실님이 정열님 오랜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바싹 마르셨나요? 건강하시죠? 아 건강합니다. 엄청 건강합니다. 저랑 할 때. 랑 비교해 보면 진짜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오히려 이제 관리 실패한 거고 죄송합니다. 그때 약간 벌크업 네. 되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이 이제 정말 보통. 예.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운동하고. 네. 아니, 형이 생각보다 그 약간 몸이 진짜 약간 남자처럼 이렇게 좀 통이 큰. 그렇죠. 통이 좀 크죠. 그래가지고. 근데 나 운동하다 안 건데 제가 네. 통이 큰 게 좋은 게 아니래요. 왜요? 뭐 자세가 안 좋아서 커 보이는 거래요. 아 자세가 안 좋아서. 네. 그럼 체형 교정 받으면 또 통이 그러니까요. 작아지나? 네. 약간 얇아질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또 소리 내는 거에 또 좀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막 교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발음 바뀐다고. 그럼. 예. 그럼 그냥 밥 먹어야겠다. 이 지숙님이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이상형이 권정열 씨래요. 딸 아이 열공 중인데 같이 들어야겠어요. 아, 라고 감사합니다. 중학생의 이상형이 아빠 이상형이겠죠.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중학생의 이상형 권정열. 네. 약간 약간 놀리시는 거 아닌가? 나는 가끔 좀 미안해. 많이 미안하죠. 내 팬 중에 막 중학교인데 네. 저 오빠 좋아해요 이러면 뭔가 좀 미안해. 왜 이런 길로 왔니 이렇게. 네. 네. 김소현님이 저 지금 흰 옷을 못 입잖아요. 정열이 자꾸 물들어서. 아 감사합니다. 정열이 자꾸 물든다란 표현이 되게 예쁘네. 아 그렇네요. 6903님이 두 분이 같이 부른 이 나락이 요즘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권정열 씨도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7854님이 네. 이 나락이 떡상하고 있다는 소식 정열님도 들으셨나요?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340만을 넘었대요. 두 분 콜라보해서 음악방송에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음원 차트도 씹어먹을 것 같은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좀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실. 아 진짜? 제 노래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할 건데 네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실 네. 제가 약간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좀 안일한 태도로 저요?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약간 일생일대 기회인가요? 일생일대 기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노래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인 거죠. 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느낌이 네. 뭐 이렇게 잠깐 반짝하면 뭐 반짝도 꺼지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된 거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군요. 형이야 뭐 음원 차트 킬러 뭐 깡패 뭐 황태자 뭐 건달 뭐 이러니까 네. 그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가만히 진짜 전 좀 의아한 게 제가 막 내색은 안 했지만 네. 좀 설레는 거예요. 설레죠.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팬분들이 이게 차트 어제 뭐 몇 순위에 들어왔다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보니까 왜 이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땡톡에서 약간 밈으로 이게 많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야 우리 회사도 안 하는 고민을 형이 해주시네. 아니 이 노래 좋으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너무 아쉽다 결과가 솔직히. 아 맞아. 네. 맞아. 곡이 너무 좋은데. 저도 제 노래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하는. 네. 둘이 케미도 너무 좋았고.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 막 그 라이브 클립 찍었던 것들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잘려가지고 또 막 아 그래요? 제 2로 막 또 가공돼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DJ님께서 방송을 하시다 마시고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네, 아, 너무 설레서 네, 얼굴 보자마자 내 노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1년 정도 된 자기 노래 지금 갑자기 떡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막 아니, 하시니까 제가 볼 때 형의 힘이 큽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네, 왜냐면 동현이랑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한 거 같아요. 가사에 네. 어떤 포인트가 그 고백을 하고 약간 자기를 깔아내리는 그 어떤 네네네. 뉘앙스의 어떤 내용들이 그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저희가 그냥 넘기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약간 이런 찌질 콜라보로 해가지고 네. 형이랑 하나 하고 싶다. 네. 약간 뭐지? 약간 앨범 단위는 아닌데 약간 미니로 한 몇 개만 형이랑 좀 이런 컨셉을 잡아서 하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잘 되면 좀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대하실 테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예. 네. 조홍영님이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 하는데라고 물 들어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어야 되는지를 몰라. 뭐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5804님이 두 분이서 땡톡으로 MG 감성 영상 찍어주면 떡상 가게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게, 포인트가 아닐 텐데 이게 왜 좀 그러냐면 이거를 하면 네. 약간 발악하는 것 같잖아. 발악하면 어때서요? 나 제발 잘 되고 싶어요 막 이런 느낌. 발악하면 어때서요? 아, 그런가? 요즘은 발악을 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형 발악 안 하던데? 저요? 형 이거 그라데이션 낼 때 되게 쿨하게 내던데? 아닌데요? 아니 발악 안 하시던데요? 제 딴에 많은 발악을 했어요. 아 그래? 제가 한 발악은 뭐냐면요. 네. 팬분들한테 종용했습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끝냈고 곡도 다 맞췄고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했다. 여러분이 뛰어라. 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네. 해라 이렇게. 네. 그래서 꽤 결과도 나오고. 결과 지금 좋죠.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제가 바이럴 될 영상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뿌려라. 했어요. 근데 사실 저 약간 뭐 반농담이었죠. 제가 장난으로 그 얘기한 건데 진짜로 했어. 그리고 200만이 넘게 나온 영상도 있고. 진짜. 네. 그래서 딘딘 씨도 약간 동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세요? 빨리 바이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뿌려주세요. 에? 어쨌든 근데 네네네. 뭔가 나는 좀 그래 나도 발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럼요. 저희가 지금 신나게 계속 이나랑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권정열 씨가 나온 이유는 어제 신곡이 나왔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라데이션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좀 아이디어를 받고 만드신 곡인지 저는 언젠가부터 여름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욕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방해 모기가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 냈던 곡이고 작년에 리메이크했던 고백도 어떤 그런 차원이었는데 맞아 고백 냄새가 살짝 나긴 했어요. 그 무드가 어쨌든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보통 여름 하면은 굉장히 비트가 세고 굉장히 시원한 어떤 그런 사운드에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런 곡들이 많은데 그쵸. 사실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플레이리스트의 중간에 살짝 감성을 전환하는 그런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한 10cm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며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약간 좀 밴드적인 감성으로 그리고 청량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노래를 듣고 약간 그 뭔가 그 이 노래를 톡 프로필로 해놓으시는 분은 톡 프사가 약간 제주도에 되게 힙한 카페에 그 배경이 찍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죠. 약간 그런 느낌의 곡. 너무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페스티벌에서 먼저 공개를 좀 했었던 곡이에요? 페스티벌뿐만 아니고요. 계속했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완전 페스티벌 재질이라고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페스티벌 시작하니까 한 곡 이렇게 페스티벌용으로 하나 뽑은 모든 문화 콘텐츠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약간 냄새가 좀 나긴 했어요. 사실 근데 페스티벌에 적합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좀 이 곡에 적응이 덜 돼갖고 공연 때 많이 한 건 저는 마음에 드는 노래가 만들어지면 잘 못 참아요. 바로 이렇게 미리 빨리 싶어서. 들려드리고 싶어하는 편이라 미리 올려버리기도 했고 어디에 근데 무대에서 좀 자주 하고 싶었어요. 발매 전에. 연습도 되고. 저 지금 약간 바이럴 아이템이 생각났는데. 뭐예요? 백아연 씨가 백아연 씨는 아니지.
백예린 씨가 스퀘어가 네. 그게 떴잖아요. 그쵸, 그쵸. 그라데이션을 약간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시켰다니까요 팬들한테. 아 그래? 네. 근데 옷을 이제 아. 그라데이션을 아 옷의 그라데이션 무대마다 다른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영상들이 이렇게 그 아이돌들 아~ 이렇게 그거, 영상 이렇게 그 교차 편집되듯이 그걸로 네. 이제 그라데이션을 좀 해가지고 약간 그 청초한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 팬 여러분 그 다른 데서 옷 떨어진 것도 어. 가능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좀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이제 짜투리로 내 것도 좀 이나락도 같이요. 여러분 지금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전 이나님께서 권스라이팅이라고.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뮤직비디오 봤는데 네. 되게 남친이랑 여행 가는 느낌으로 많이 냈던데. 어 여자친구 시선 캠으로 따가지고 많이 땄던데요 형. 그래 되게 그 해맑은 표정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많이 보이던데. 저는 해맑아요. 약간 현타 네.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스무 번 왔지만. 네, 그래서 되게 즐겁게 찍었어요. 바다 안에서 기타 칠 때 기타에 물 안 묻으려고 나 몰랐어요. 그 담겼더라고요 바다에. 네, 그 담겼어요. 나중에 영상 보고 알았어요. 아니 뮤비가 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일단 먼저 듣고 와서 뮤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두세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라데이션 듣는 동안 이나락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만 계속 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보다 더 진심으로 이걸 생각을 아니요, 해주셔가지고 이거, 어쨌든 한 30%는 제 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 이거 내가 볼 때 한 7이 아니 뭐 또 아니 처음에 네. 이게 영상 퍼질 때 형 파트가 엄청 많이 퍼져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고마웠죠. 네. 사실 제 노래만큼 저한테 어울리긴 해요 사실 이 노래. 맞아. 근데 제가 형한테 좀 감사 문자를 보내려다가 네. 사실 막 이게 막 차트를 휩쓸었으면 내가 동현이처럼 막 정이랑 그 정도면은 네. 내가 이제 형한테 감사 인자를 보낼 텐데 차트킬러 권정열 씨한테 아니, 아니요. 형 이게 지금 스물스물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민망해서 아니, 그분이 킬러죠. 그분이. 아닙니다. 그 서 씨 분께서 예, 소신 발언. 아 형이 나은 거예요. 아, 아닐 걸요? 아, 이 용란 님이 울집 다섯 살 막둥이가 말을 걸어봐야지 이 부분을 계속 부르고 다녀요. 아이고. 약간 애들도 좋아할 만한 감성의 노래긴 해요. 아 그래요?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니까. 1877님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1877님 한 소절 한 소절 가사도 너무 예쁘고 어느 시간에 들어도 마음이 물드는 노래인 것 같아요. 소중한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말을 걸어봐야지. 되게 네. 늘었네요. 네,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늘었네.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형의 특유의 그 소리가 있어. 리버브 살짝 넣어주시면은. 아 제가요? 어느 부분 할까요? 키포인트. 아 어디가 형이 생각하는 가장 센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가득 찬 마음이 염을 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말을 걸어봐야지. 많이 비슷해졌네. 안 돼. 지금 어려운 파트 했네. 내가 못 부르게 하려고. 그치. 네. 5804님이 정렬님 그라데이션 부를 때 내 이름 말을 걸어봐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걸어봐야지. 그랬나?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아 근데 제가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버릇이 있긴 해요. 이걸로 바이럴하는 거 어때요 이거? 권정열 창법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노래 요즘 그 라이브 영상에다가 자막으로 네. 이렇게 가사 써주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약간 놀리는 거 같나? 다시 한번 아니요 놀림 당하면 좋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체크해 볼게요.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때 300만 가뿐히 나올 것 같은데 3.4 정도. 이런 걸 던져주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팬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계속 네, 던져드리니까 제가 원하지 않은 걸 던졌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상 이렇게 라이브에다가 자막을 이렇게 막 Via Z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너무 터지면. 이제 그것만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이제 약간 뭐 어때요? 괜찮아요? 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 거죠. 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아 너무 아니랬다. 그래 우리는 뭔가 항상 습관적으로 좀 아니라는 구석이 있어요. 전 이나님이 바이럴 학과장님이라고. 정수진님이 정률님 의상이 월 화수목 금 토일 빨주노초 파남보로 맞추신 건가요? 그렇다면 내일은 주황 해주셨는데 오늘이 빨간색. 어 그러네요. 내일은 주황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나 주황이 없는데 하나 사서 셀카로 올려주세요. 네 바이럴. 해볼게요. 네. 어 그렇게 그라데이션이라는 거구나. 그라데이션을. 어 좋다. 아니면은 그 뭐 음악 방송 혹시 계획 있으시면 볼에 그라데이션을 메이크업을 한번 그라데이션으로 하는 것도. 아 미안합니다. 그 제가 아는 어떤 음악 방송에 보통 특집 때 아 네, 약간 그딴 걸 많이 하거든요. 환희 씨가 막 파리하고 네, 그쵸. 그 아바타가 나왔던 적도 있고. 어 맞아 맞아. 네. 한번 해보시는 거. 정수진님이 기타를 그라데이션으로 커스텀하는 건 어떤가요? 어, 예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멋있어. 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멋있으면 사람들이 네, 별로야. 어. 별로야. 나 멋있는 거 별로야. 약간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하면 되게 콜드플레이 같잖아. 어 멋있어. 얼굴 그라데이션이 더 약간 팔릴 것 같은. 잘 안 해. 잘 안 해요. 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남의 거는 참 잘 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쵸. 예, 예, 저도 그래요. 이게 내 거는 진짜 못 보는 것 같아. 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서로 회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세미나 여러 개 했대요. 윤석영님이 뮤비 완전 인간 포카리라고. 6939님이 저 왜 검정 넘어, 왜 넘어 아니 한 번에 뮤비를 다 찍으려고. 아, 정말 저 약간 권정열 씨 혼자 나오는 뮤비 계속 보고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남친 영상 찍어둔 거 계속 돌려보는 느낌이랄까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러시구나. 뮤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뮤비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배우분들이 연기를 네, 해주셨고 맞아요. 또 네. 하나는 이제 형 혼자서 이제 약간 네. 브이로그 감정으로 네. 좀 했는데 좀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뮤비 혼자 찍는 거? 왜요? 왜? 그 거기가 양양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양양이어서 속초 근처에서 촬영 다 끝나고 네네. 홍게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고요. 그것도 좀 담지. 홍게 먹는 거 막 이런 거 약간 되게 브이로그 같잖아. 뭔지 알지? 이렇게 막 뭔지 알지? 개 이렇게 부셔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막 눈은 갈랐다가 이렇게 하고 막 네. 껍질을 발라서 이렇게. 아 이런 것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왜 안 했지? 아 아쉽네. 뭔가 완성본이 살짝 네. 뭔가 부족하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거였네요. 약간 너무 이렇게 네. 다 돌아다니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좀 정착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도 있었거든요. 그 개딱지에 내장 이렇게 퍼가지고 주고. 아니면 밥 이렇게 비비다가. 아, 나 그거 왜 안 했지? 아, 저는 약간 제주도 느낌으로 좀 보기도 했거든요. 네, 네. 아마 도로도 나오니까. 이게 양양 느낌이 잘 안. 네, 양양이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이제 배우분들이 또 네. 나와주시는데 네. 어떤 분들인지 혹시 네. 최종엽님이랑 네네. 임영주님 네네네. 두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연기해 주시고 뭔가 약간 첫사랑 그리고 사실 단정은 안 좋은데 가사가 약간 짝사랑이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근데 짝사랑으로도 그렇게 설레하고 벅차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라 그거를 약간 학창 시절 느낌으로.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고백에 그 뮤비랑 제가 막 완전 그렇게 막 참여한 건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도 약간 연결시켰더라고요. 약간 연결 네, 느낌이요. 그리고 같은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 아 진짜. 네, 촬영장이. 약간 이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바이럴 아이디어. 약간 연결시킨 거. 이어듣는 권정열 노래 막 해가지고 다음 결말은 뭔가요? 막 하면서. 저 직원이 지금 다 메모하고 있거든요. 결말을 네. 내면 되겠다. 지금 이거를 이어서. 그럼 가을쯤에 이제. 안 되는 걸로 완전 또 예 또 박살나는 박살나는 거 그리고 네. 이제 겨울에 또 혼자 찌질하게 그리워하는 그렇죠, 그렇죠, 걸로 그렇죠. 해서 네. 캐롤 들으면서 또 1904님이 그라데이션은 고영배 씨랑 같이 만들었다는데 지분 어떻게 되나요? 수익금도 혹시 나누시나요? 나눈 다음에 몇 대 몇 해주셨는데 아 네. 크레딧에 영배 형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실은 그 저나 고영배 씨는 네. 이런 공동 작곡 예, 사례가 되게 많아요, 사실. 참견도 워낙 많이 하고 막 뭐 갑자기 옆에서 하고 있는데 들었는데 떠오른 멜로디가 있었는데 그게 반영돼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딱히 등록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딱 시작하는 거 아니면. 근데 너무 중요한 후렴 부분에 지금 이제 멜로디가 좀 섞여서 흐려졌는데 후렴 부분 멜로디를
쓰셔가지고. 어, 진짜? 네. 근데 이번에 왠지 소송을 걸 것 같은 느낌이. 아, 그래서 네. 넣어줬구나. 네, 그래서 네, 제가. 아, 후렴 멜로디 좋은데. 너무 좋죠. 어, 어느 부분 만드셨어요? 그 거기는 제가 만들었던 거 같고 지금 약간 좀 섞였어요. 근데 앞부분 쪽이었던 거 같아요. 되게 중요한 에너지 있는 부분. 네. 약간 느낌이 있긴 하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5대 5예요? 그 저작권은? 그 아마 비율이 좀 다를 겁니다. 거의 사실 제가 썼다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워낙 중요한 부분을 주셔가지고. 아, 그래도 좀 쳐줬구나. 어느 정도 두둑하게. 네. 야, 이거 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럼 좋겠다. 자, 그라데이션이 여름을 겨냥해서 나온 노래인데. 네. 여름을 좋아하세요? 여름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겨울보다는 확실히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여름이 사실 페스티벌의 계절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여름하면 다 기억은 페스티벌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영상이 조회수가 꽤 나왔다고 하던데. 이거 공연하는 영상이? 어, 여름에 했던 네. 페스티벌 네. 영상이 되게 그러니까. 많이 보신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여름에 하는 그 페스티벌의 그 무대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럼요. 약간 가수도 뭔가 땀을 좀 흘리고 있고. 맞아, 맞아. 그리고 뭔가 자연광 조명이 엄청 강해서. 맞아, 맞아. 네, 약간 좀 신비롭게 나오는 그런 쨍하고 약간 네. 거기서 이제 약간 땀이 이렇게 잘 적셔져 있는 게 이제 직캠으로 찍히면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 그럴 때가 있죠. 가끔. 근데 직캠 잘못 찍히면 정말 이상하게 나오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진짜 잘 나온 거는 거의 무슨 메이킹한 영상처럼 잘 나오잖아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자, 여름은 호불호가 좀 심하죠. 그래서 3부에서는 지금 딤미와 듣고 계신 분들은 여름파인지 반여름파인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내가 여름을 좋아하는 여름파라면 여름이 좋은 이유, 기대되는 이유, 반여름파라면 여름이 싫은 이유가 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이럴 해주세요. 오늘 이나락, 주인공 예, 이나락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12시 되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해.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baby it goes on. 딘딘의 뮤직하이. 자,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거의 우리 뮤직하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10cm 권정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뮤직하이 가족이라기보다는 내 가족이지. 나의 은인. 자, 정열 씨 앞으로 온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훈님이 딘딘님은 연애를 포기했다던데 달콤한 사랑 노래 나오려면 꾸준한 연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렬님은 연애 중일 때 노래가 더 잘 써졌나요? 솔로일 때 더 곡이 잘 나왔나요?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방금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감정이 있어야 이런 노래도 나오는데 이랬잖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별로 감정이 없다 보니까. 아,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였어요. 약간 그 노래 쓸 때는 약간 아 감정이 많았죠. 제가 형한테 막 에피소드도 얘기했잖아요. 네, 좀 부담스러울 만큼. 그러네. 그때는 막 그래서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나왔는데. 아, 그럼 그거가 주때 중요하시군요. 네, 저는 좀 근데 감정이 오면 후루룩 나오는 편인데 쥐어짜서 뭘 하면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형이 되게 궁금했던 게 어떻게 자꾸 이런 노래들이 나올까. 저는 계속 감정이 있으신가 봐요. 좀 짜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감성이 좀 있으신가 봐요. 뭐 있으니까 하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확실히 뭔가 저는 이거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연애 중이고 솔로이고 이거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기억과 그때 약간 남아있는 감정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고갈되면? 고갈될 수도 있겠죠. 근데 속도가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하죠. 옛날보다. 예전보다. 네. 그러니까 약간 무슨 감정이 좀 있으면 갑자기 딱 꽂힐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없는 느낌이에요. 감정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연애하셔야겠는데. 그래. 이 문자가 있는데 1944님이 정렬 씨가 보기에 딘딘 씨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근데 왜 포기했어요? 아, 너무 바빠요. 아, 그럼 포기해야지. 그리고 너무 바쁜데 네. 노력하는 게 좀 이제 그쵸. 뭔가 지금 내 삶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그쵸 그쵸. 근데 그러다 마흔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불안해서 해야 되나라는 아, 생각이 있긴. 그럼 뭐 마흔에 아 근데 또 그건 또 아 그것도 별로예요. 네, 좀 젊을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흔이 뭐 늙었어요? 아니야 늙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만약에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어 형한테 누가 네. 오늘 비 온대 우산 챙겨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 아까 저 얘기 들었는데 어. 사실 저 같은 경우 기분 좋죠. 설레죠. 설렐 수도 있고. 어 진짜? 네 나를 어 그리고 약간 저도 약간 좀 망상 힘에서. 어. 날 좋아하나? 우산 챙겨? 우산은 나를 지켜줌. 그러면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인가? 그럼 어, 결혼하자는 건가? 어, 이렇게 가는, 그렇게까지 네. 가요? 그렇죠. 저는 개수작이야. 그러니까 네. 어딘가 지금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아 형 이거 뭐 코로나랑 네. 걸려서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격리를 하고 있었어. 네. 근데 누가 벚꽃 사진을 보내. 갑자기 그다음에 벚꽃이 예뻐서. 뭐 보냈어. 네. 뭐 코로나 뭐 빨리 치료 아, 잘 완쾌하고 네. 이렇게 왔어. 네. 그거 개수작 아니에요? 예? 어떤 수작인가요? 아니 굳이 벚꽃을 왜 나한테 보내? 같이 나누고 싶었나 보죠. 그러니까 나누고 싶다는 게 네. 의도가 보이잖아. 왜 나랑 나눠? 나는 안 돼요? 아 나누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냥 뭔가 의도가 접근하려는 의도가 보이잖아. 아, 접근하면 안 돼요? 아 그건 그러네. 아 그러네. 네. 접근해도 되는데 내가 왜 또 좋은 기회를 날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걸로 영감이 될 수 있었는데 벚꽃 사진을 왜 보내? 이런 노래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10cm 느낌인데. 그러네요. 벚꽃 사진을 왜 보내? 그럼 10cm는 거기서 어쨌든 또 망해라로 끝나겠죠. 그치. 네. 봄이 좋냐 느낌으로 해가지고 또 투로 해서 벚꽃 그러네. 사진을 왜 보내? 그러네. 귀엽다. 뭐 귀여운데? 어쨌든 기회 한번 놓치셨네요. 뭐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놓는 것 같아요. 기회를 그냥 놔버렸어. 별로 외롭지 않아요. 네. 땡플릭스에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 알도 너무 재밌고. 그렇죠. 자 7755님이 그라데이션도 여름과 잘 어울리는 노래지만 정렬님이 생각하는 여름 노래 꼽아주세요 해주셨는데 뭐 딱 아 이 노래는 진짜 여름이다 하는 노래가 있나요? 10cm로 치면 이제 방해 모기가 있어도 있고 없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제 그라데이션을 썼다 보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아 참 진짜 대단한 노래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버즈의 나에게로 떠난 여행. 아~ 네. 그때는 그치. 저는 오히려 그때는 공감을 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멋있는 노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건데 텀블러 한 잔에 널 털어넘기고가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텀블러가 그래서 무슨 칵테일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 근데 그게 이거잖아요. 텀블러 네. 한 잔에 널 털어넘기고가 무슨 말인지 아직도 궁금하긴 하더라고. 있는다는 얘기일까요? Far away, you're my sunshine, 네,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뭐 좋은 추억 텀블러 한 잔에 널 털어넘기고 이게 왜 나왔을까? 근데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있어 보이죠. 네. 근데 또 락은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약간 되게 카우보이 냄새가 나. 네,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게 좀 있어야 돼. 자, 저희가 2부에서 예고해드린 게 있습니다. 내가 여름파 반여름파인 이유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권정열 씨와 제가 번갈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음에 드는 문자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19님 저는 무조건 여름 완전 여름파입니다. 겨울에 산이나 바다 가면 두 배로 더 추운 거 아시죠? 휴양지 갈 때 다들 계절이 여름인 나라로 가시잖아요 해주셨습니다. 여행 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가끔 SNS에 여행 간 사진들을 좀 그래도 올리잖아요. 네. 한 번도 그런 느낌의 사진을 본지 못한 것 같아 형 SNS에서. 그러네. 항상 서 있는 사진들. 항상 서서 이렇게 초점 없이 어디 보고 사실, 있는 사진. 저는 사실 사생활을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10cm 활동에 관련된 것만 올리는 거기이긴 한데. 그쵸. 늘 풀매야, 그리고. 그쵸. 늘 헤매가 돼 있는 네. 사진들. 그러니까요. 그럼 마지막 여행이 어디예요? 막 촬영 이런 거 말고. 진짜 여행 갈까 해서 간 거.
군산에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군산? 네. 언제쯤? 언제였지? 요 근래에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작업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왔는데. 네. 자, 4000번님 문자 읽어주시죠. 4000번님.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옷값이 싸잖아요.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되게 발상은 좋은데요, 저는. 약간 근데 여름이 저는 오히려 옷이 좀 빨리 닳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뭔지 알죠? 왜냐면 땀이 땀도, 나니까. 그치 그치. 아 그러네요. 빨고 이러면은.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름 옷이 좀 아까워요. 맨날 살 때마다. 그럼 사천번님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안 빠나 보다. 잘.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안 빠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아, 그래? 이분은 좀 안 빠는 타입이신가 보네. 4573님이 모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모기 때문에 생긴 흉터 치료받으러 가을 겨울에 피부과 가면 그 다음에 여름에 말짱 도루묵대요 해주셨는데 모기 물린 다음에 흉터 치료를 받으러 가는구나. 이 정도로 많이 물리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모기를 좀 모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왜 모기 관련된 노래를 너무 싫어해서 쓴 거예요? 아 너무 싫어해서. 네. 저 진짜 저도 잘 물려요. 저 흉터 생길 정도까지는 아닌데. 모기 자주 물리세요? 네. 그럼 간지러운 편이죠, 막 긁고. 엄청 긁어요. 제가 좀 이따 꿀템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요? 제가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막 뜨거운 수저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근데 많이 들었는데 해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게 뜨거운 수저 같은 걸로 이렇게 대면은 네. 거기가 뜨거워져서 소독이 좀 된대요. 네. 그럼 간지러움이 없어진대. 근데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촬영하다 너무 물려서 네. 열이 받아서 한국에서 막 찾아보다가. 네.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모기 물린 다음에 네. 이렇게 USB로 충전하는 건데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네. 지징 하면서 열을 촥 쏴주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안 간지. 안 아파요 근데? 안 아파. 나 살래. 나 형 내가 줄게요. 나 지금 있거든. 아, 그래요? 내가 아까 나 라디오 녹음하다가 여기 모기 네. 물렸어요.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간지로. 이거 좀 나 최애템이에요 진짜. 와 과학기술 진짜. 이거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그리고 모기 침 이렇게 빼주는 게 있대요. 모기 물린 다음에 침을 빼주는 거. 침이 들어가요? 침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걸 빼주는 게 있다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그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예.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갖고 오라 그래야겠다 노래 나가는데. 와 대박이다. 7846님이 20대 네. 초반에는 여름파였는데 30대 접어드니까 반여름이 됐어요. 햇빛은 기미생성의 주범이더라고요. 하 어제도 거울 보니까 눈 밑에 또 하나 생겼어요. 여름 너무 싫어 해주셨는데 난 사실 아직도 기미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긴 남자들은 좀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그런가? 그래서 막 눈 밑에 하나 생겼다라는 게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 아까 망언이다 근데 왜요? 네? 기미 생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피부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근데 좋잖아요. 저요? 네. 또 관리하니까. 연예인이니까. 피부과 가니까. 그렇구나. 주기적으로 또 관리를 하니까 레이저도 하고. 아 그래요? 그렇죠. 네. 5602님 문자 읽어주시죠. 저는 여름이 좋아요. 추울 때 어깨 움츠리면 담이 옵니다. 이거 안 돼. 진짜요? 네. 이렇게 하면? 담이 올 때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요? 네. 너무 추워서? 네. 그러면 추위 진짜 약해요, 저. 그럼 겨울보다는 여름이 나아요. 훨씬 좋아요. 자, 사마나 이인님이 저는 장마비 싫어서 반여름 파요. 비 너무 너무 싫어요. 눈은 감성이라도 있지. 비는 습해 해주셨는데 아니 비는 좀 어떠세요? 저는 보는 건 진짜 좋아해요. 근데 맞는거나 밖에 있을 때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네. 좀 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사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비에 관련된 노래를 네. 쓰고 싶은데 이건 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쓰지 못하는. 왜요? 그러니까 비로 노래를 낼 거면 에픽하이의 우산 정도로 뽑지 않으면 비로 노래를 내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혼자 말도 안 되는. 아니 그건 무슨 슈퍼카가 아니면 운전하지 말라 이런 수준인데?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쓰고 싶은데 네. 이게 정말 명곡으로 뽑힐 거 아니면 안 쓸래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더 훨씬 꼰대죠. 아니 더 훨씬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거를 약간 이런 기준들로 되게 억제하시네. 그게 그렇게 된 게 이 정도인 거네요.
약간 저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있네요. 되게 그 네. 꽉 막힌 그런 게. 아 이런 거 없어야 잘 되나. 4094님이 여름 파요. 왜냐면 시원한 워터파크가 개장하기 때문이죠 해주셨는데 왠지 워터파크 극혐하실 것 같은데. 완전 워터파크랑 거리 너무 멀어 보이는데. 저요? 네. 저는 우선 햇빛을 어느샌가 안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얀가? 네. 와 지금 잠깐 상상했는데 형이 워터파크에서 네. 구명조끼 입고 와. 사각 그 수영 네. 바지 입고 있는 슬리퍼에 네. 너무 안 어울린다 진짜. 진짜 안 어울리네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권종렬씨가 뽑은 여름 노래입니다. 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와서 문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명곡이죠. 네. 자 여름파 반여름파 마음에 드는 문자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3632님이 반여름파 왜냐 겨울엔 남친이랑 꼭 껴안을 수 있으니까 해주셨는데 남자친구 없는 분 같은데. 지금 문자 말투만 봐도 남자친구 없는 분 같은데. 그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생길 네. 수도 있다. 그래 희망을 갖고 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선물 드릴게요. 선물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4639님 문자 읽어주시죠. 겨울은 해가 너무 짧아서 7시만 돼도 집에 들어가야 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여름은 저요 7시면 한창 때죠. 그래서 저는 여름파입니다. 어때요? 이거에 좀 동의하세요? 저는 오히려 약간 해가 너무 길어서 싫던데. 이거는 약간 그냥 때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 오는 날이 왜 좋냐면 해가 없잖아. 그래서 해를 그냥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눈 뜨면 이렇게 어두컴컴한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름은 해가 너무 기니까 막 8시 돼도 밝잖아. 그렇죠. 아, 그게 너무 힘든. 그리고 좀 밤샌 건 아닌데 좀 늦게까지 안 자면은 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방에 새벽에. 그거 싫죠. 그거 별로다. 해가 일찍 뜨잖아요 여름에. 그치 그치. 근데 작업하다가 작업실에서 나올 때 그때 아침이면 예.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시간이 아닌데 너무 빨리 떠버리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한 5시쯤만 돼도 이렇게 네. 밝아지니까. 그러네. 그건 별로다. 자 서현님이 반여름파 겨울만의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뭐랄까 추운 겨울에 호호 불어서 먹는 호떡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그런 감성.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고?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구나. 되게 힙한, 되게 힙하네.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깨 이렇게 접다가 담 걸리는데? 뭔가 왠지 터키 먹을 거 같잖아. 칠면조? 약간 그런 감성. 그 스웨터 그 있고요. 집에다가 트리 해놓고. 약간 그런 감성. 8664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길맥할 수 있는 여름이 최고죠. 오늘도 친구랑 치맥하고 들어왔어요. 공감 잘 못하시죠? 네? 공감 잘 못하시죠? 술을 안 하시잖아요 거의. 가끔 하죠 저도. 근데 그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이랑 밥 먹고 그 여름 이제 오후에 걷다가 길맥하는 걸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좋아 보이던데요. 저는 안 했고 직원분들은 네. 길맥을 하고 네. 되게 애초에 어쨌든 작업실도 홍대니까 그렇죠. 홍대 거리에서 걸어다니니까 기분이 좋던데. 약간 여름에는 좀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좀 밤에 한 12시 넘어서 이제 약간 무슨 호프 이런 데 가서 네. 밖에 이렇게 테라스? 거기서 먹는 그게 조금 그 감성이 있긴 해. 좋을 것 같긴 하네 그거는. 4968님이 전 진짜 확고한 여름파인데요. 푸릇한 색감과 매미소리 등등 모든 풍경이 낭만적이잖아요. 그리고 10cm의 고백, 방에 모기가 있어, 열대야, 어제 나온 그라데이션까지 들을 노래가 너무 많아서 여름을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선물 각이죠? 네. 4968님 선물. 이분은 약간 그냥 킬러 선수이실지도. 플레이리스트에 없을 수도 있어 이 노래들 다. 그냥 진짜 딱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겠다를 아시는 네. 느낌? 진짜 감사합니다. 네. 1993님 문자 읽어주시죠. 여름파입니다. 몸보신한다는 합당한 이유로 튼튼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벌써 초복 중복 말복이 기다려지는군요. 권정열 씨도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못 드시고 계시진 않죠? 네 저 잘 먹어요. 뭐 삼계탕도 얼마 전에 한번 먹었고요. 진짜요? 네. 주로 뭐 드세요?
저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되게 네. 비웃음 살 텐데 저 네. 카레 식단이라고. 카레 식단? 네. 그게 뭐예요? 카레를 먹어요. 카레만? 카레만. 왜요? 그게 너무 맛있고 그 포만감도 좋고. 아, 밥 없이 카레만? 아니요, 밥이랑 같이 먹는데 네. 제가 최근 이번 앨범 때는 한 끼만 먹었어요, 하루에. 1일씩으로. 네, 그래서 그때 다른 거 다 해봤는데 네. 결국 제일 남는 게 카레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카레는 칼로리 자체가 안 높나? 아니, 높을 텐데 어쨌든 한 끼로 어떻게든 끝내고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니까. 돈가스 없이? 아니요, 막 소세지랑 다 들어가는데요. 아, 뭐야? 그러니까 진짜 근데 한 끼만 그렇게 무겁게 먹고 어떻게든 참으면 요거 효과는 있더라고요. 약간 아비땡 여기서 먹나? 어떻게 알았지? 약간 지금 말하는 게 소세지랑 이런 거 맞아. 그거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2362님이 연애를 위해서 반여름을 택할게요. 가을, 겨울 이때 다들 외로울 테니까 연애 확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해주셨는데 어떤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름은 뭔가 좀 오히려 밖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느낌이 들긴 해요. 더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표정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지금 데이트 나온 거야. 이게 세상에 왜 안 좋은 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요? 아니 진짜 주말에 이렇게 한 12시쯤에 이렇게 밖에 나올 일이 있어서 보면 커플들 표정을 보면 남자 표정이 안 좋을 때 가끔 있어. 그러니까 난 12시에 쉬는 날 이 더운데 나왔다 약간 요 표정. 근데 그거 말하면 털리니까 가만히 있는 표정.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면서 집으로 가지. 그렇군요. 5832님 문자 읽어주시죠. 여름파 겨울 내내 운동해서 상의탈이 자신 있습니다. 얼른 장마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근육들이 성나 있습니다. 전형적인 헬스 3개월 한 사람. 3개월까지 했을까요?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지금 살 쪽 빼가지고 지금 네. 이소룡 복근 나오는. 그 좋겠다 그래도 있습니다. 아, 부럽긴 하다. 네. 한 번도 상탈을 해본 적이 없는 것 저도요. 같아요. 해보고 싶은 로망은 항상 있는데. 아, 그래요? 언제 할 수 있을까? 약간. 근데 진짜 아까 그 근육 얘기하는 거 봤는데 느낌 있는데?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상탈을 하려면 네. 그 체지방이 없어야지 하는 그쵸? 것 같아요. 굶어야죠 사실. 그거면 할 수 있는데. 8419님이 저는 완전 여름파예요. 더운 낮을 이겨낸 시원한 여름 방 공기, 센치한 여름밤 뭘 해도 좋지 않나요? 이 감성, 온도, 여름밤이 최고예요. 주셨습니다. 그거 알아요 형? 의사분들이 네. 10cm를 10cm이라고 부른다고. 왜? 그분들은 센티미터를 cm으로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야 11cm 줘 뭐 이렇게. 이거 몇이야? 뭐 11cm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게스트 중에 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10cm의 고백입니다 이래서 내가 10cm이 웃기려고 한 거 같아. 의사분들은 10cm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 익숙하셔가지고. 그래서 의사 채널 한번 나가보는 것도 멋있는데? 10cm 괜찮지 않아요? 10cm 멋있는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약간? 네 있어 보여요. 자, 저희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약간 있어 보여. 좋은데요? 한번 의사 채널 한번 나가가지고 아, 또 네. 바이럴. 문간데. 자, 여름파인지 반여름파인지 문자 소개해드렸고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8079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시죠. 네, 정열 오빠 보려고 졸린데 참고 있어요. 정윤리처럼 라이브 잘하는 비결은 노력뿐인가요? 아니면 타고나는 건가요? 타고나는 거라면 저는 내일 통기타 배우러 갈 거예요. 악기로 승부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연습 많이 하셨죠 사실. 저 많이 했죠.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네. 지금도 많이 하면 참 좋을 텐데 확실히 게을러져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 노래를 연습한다라는 거는 네. 되게 그냥 무지한 상태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죠. 네.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뭔가 이제 보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치면 발성 연습을 꽤 초반에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키우고 소리를 더 멋있게 만들고 좀 이렇게 누구 어떤 보컬의 소리처럼 내고 싶다라거나 그런 걸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뭔가 보컬의 소리 같은 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노래를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리듬감 박자감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이제 네. 그 박자 기계를 켜고 네, 연습을 많이 했죠. 오. 네, 그게 그나마 좀 좋아졌고. 그래서 진짜 형 노래를 들으면은 이 끝에 음이 이제 끝에 소리가 작아지는 파트나 되게 얇게 나오는 소리인데도 단단한 네. 발성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그쵸. 그게 발성이 진짜 좋구나 약간 이 생각을 그 연습 많이 했고 단단해진 거 왠지 버스킹 많이 해서 그러려나 옛날에 근데 발성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많이 질렀죠. 저도 막 누구한테 막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었어서 저는 우리 목소리가 되게 작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커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엄청 키우고 그때는 복근 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진짜? 네. 되게 약간 옛날 국가대표들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막 진짜로 겨울에 막 얼음 깨고 산속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로, 했는데 네, 연습을 진짜 연습해서 계속 누워서 운동하고 진짜 네. 막 여기 막 이렇게 때리고 네, 막 이렇게 농구 던지고 막 진짜구나. 노력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네. 좋은 학원 들어가고 네,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9488님이 정렬님 영배님과 같이 하는 심란한 밤 즐겨 듣고 있어요. 두 분 입담에 빠져서 지난주에 소란 콘서트도 다녀왔네요. 딘딘님은 심란한 밤에 언제쯤 나가시려나요? 고영배님 스튜디오 대여료 500원이라던데 딘딘님 사용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 전에 작업했을 때도 형 불러주세요 했는데 네. 안 불러주셔가지고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나오는 게? 네. 아니 저 진짜 형 너무 나가고 싶어요. 누추한데 많이 누추한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그 이나락 하고 그리고 네. 형 콘서트 갔다 오고 네. 사실 형한테 제대로 막 이렇게 연락을 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못 드렸거든요. 왜냐면 못 왜요? 보는데 막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기가 네. 좀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은 꾸역꾸역 달았는데 그래도 사실 이런 거 불러주시면은 그 핑계로 뵐 수 있으니까 좋죠. 이나락 핑계로 뵙죠 그럼 그냥 거기서. 이나락 고영배가 또 아이디어 뱅크예요. 좋다 네, 좋다. 그래서... 그럼 이나락을 어떻게 띄울 건가 편으로 해가지고 네. 심란한 밤을 한번 가는 걸로. 네, 너무 좋네요. 5246님이 정렬님 다음 앨범은 언제쯤 나오나요? 그라데이션 들으니까 앨범도 기대됩니다. 딘딘 DJ와 한 번 더 콜라보 하실 생각 있나요? 해주셨는데 앨범은 좀 언제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또 계속 쓰다가 작업하고. 네. 앨범이 완성되면 앨범으로 내고 곡만 완성되는데 앨범이 완성 안 돼 있으면 싱글로 나오거나 할 텐데 네. 딘딘 DJ랑 한 번 더 콜라보 생각 있죠. 이번에는 뭔가 제가 곡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나오면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4103님이 여름 콘서트 홍보해달라고 하는데 여름에 콘서트 하세요? 네. 어어. 아직 공지를 안 했는데요. 네. 그 어제 제가 고영배 개인 방송 나가서 네. 팬들한테 빨리 뭐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좀 회사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 다 계획해서 네. 하려고 하는데 뭐 다. 그 회사 관계자가 옆에 있어서 대충 허락 아니 허락 받고 그냥. 그 본부장님? 네. 그래서 8월 16일에 시작해서 네. 21일에 끝나는 네, 약간의 소극장 콘서트 같은 어디서? 노들섬 쪽에 있는 공연장에서 합니다. 노들섬 공연장? 네. 거기 되게 예쁘던데.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제 공연으로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럼 한번 가야겠다. 네. 8월 네. 16일부터 21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또 연락드려가지고 한번 가도록 네. 하고 많이 와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우리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앨범이 나와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네. 늦은 시간인데 반가웠습니다. 10cm 다시 차트킬러로 또 복귀를 네. 했습니다. 네. 자 저는요 10cm의 고백 들으면서 권정열씨 보내드리고 저는 잠못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에러.